정책이나 이런 건 큰 돈, 목돈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은행에서만 상담하고 했었는데 여기서 먼저 보고 더 좋은 정책이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면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.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서 종전에는 공공 앱을 통해서만 제공받던 공공 서비스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 친근하게 사용하시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십니다. 오늘부터 개방되는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비롯해서 11가지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고속도로 미남 통행료 납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약 30여 가지를 올 하반기부터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 외에 KTX 발권 서비스와 같이 이미 개방 중인 서비스를 하더라도 보다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. 네, 기념 촬영이 끝났고요. 2, 1, 커팅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